네, 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오늘 서상영 팀장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네. 금리도 확 올랐고, 유가는 또 크게 하락을 했고,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된 걸까요? 일단은 장 시작하기 전부터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지만 30폭을 줄이면서 끝났죠. 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중에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그 브라질 중앙은행이 금리를 75bp를 인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브라질은 요즘에 좀 많이 어려워요. 예,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4%대, 뭐 5%대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브라질이 일단은 금리를 인상을 했고, 원래 그한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75bp는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J, 그 일본. 일본도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장기금리 변동폭이라는 게 걔네들이 이제 또 발표하고 제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2%, 이게 원래 한 40bp 정도의 룸을 두고 있었는데, 이거를 올립니다. 0.25,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한 50bp로. 근데 이게, 그러면 금리 상승을 용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폭을 줄여나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큰 영향을 안 받다가 이제 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경제 정상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당 기간 이후에 그걸 논의를 시작할 거다 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강세를 좀 보였고, 외국인이나 이런 쪽도 많이 샀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하나 둘씩 해소가 되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터키 있지 않습니까? 터키가 일주일 내포금리를 그 거의 200bp나 폭등을 시킵니다. 이게 17%에서 19%를 올려버렸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이게 터키 같은 경우도 인플레, 그 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노르웨이도 이제 중앙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통화정책회의를 했는데, 원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원유, 북해 브렌트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돼서 이제 유가상승의 수혜를 받는 그 국가거든요. 거기다 유로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경기가 올해 하반기에 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 지난 12월 달에 발표한 거는 그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짜놓고 나타나가지고, 이게 경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할래. 당긴다고. 앞으로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그 주변국들의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특히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뭐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몇 군데 같은 경우도 뭐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 그 다음에 금리 그 인상 시기 자체를 앞당기는. 근데 사실은 어저께도 보면 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진짜 좋은 내용들만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좀 보면, 성장률을 큰 원래 6% 성장으로 좀 올릴 것이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이보다 더 많이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대신에 이제 문제는 그 연준이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인플레가 2%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올해 2.2%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평균 인플레율이라고 칭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연준 목표가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뭐 경제도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어제 또미 행정부 쪽에서는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해외여행 그거를 이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취소 했었고요. 걱정이 되니까. 뭐 캐나다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남미나 이런 데서 오는 다 이제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다른 나라하고도 얘기 됐대요? 이게 오는 거, 아, 미국으로 오는 거. 들어온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정상화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있으면서 이제 금리가 좀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팁스입니다. 이게 팁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 금리의 그냥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제 갑자기 한 10bp 이상 뛰었어요. 실제 금리가 뛴다는 거는 그 긴축 효과가 좀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팁스가 이렇게 뛴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설왕설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온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거 뛴 이유에 대해서 야 이렇게 뛰는 거는 그 흔히 말해서 지금 현재 뭐 금리가 다 상승할 거라고 다들 모든 운용사라든지 모든 기관 투자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급적인 효과 아닐까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 버리면 금리가 자그마한 거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위로 상당폭 튀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기준금리하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실세금리하고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언제 저희 발작을 일으킬지 뭐 발작을 일으켜도 사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상승할 때 피해를 보는 애들, 기술주, 성장주, 특히나 이제 밸류 부담이 높은 테마주, 그러니까 태양광, 전기차, 2차전지,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 다음에 또 뭐냐 대마초 관련주들, 뭐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다 5에서 10%씩 다 급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올라갈 일이 없죠. 그 $1,400 현금 지원 끝났나요? 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그 안 물리긴 다행이네. 네. 이제 지금 진행해서 3월 말 정도까지 완료가 된다고 하고요. 많은 친구들도 지금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순차적으로. 네네, 네.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그래요. 그냥 좀 미개해서 우리나라처럼 그냥 한 번 쫙 뿌려야 되는데. 그것도 저기 그 지역화폐로. 네. 지역화폐로. 못하게. 네, 주식 못하게.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갔는데 5들어도 낙폭을 더 키웁니다. 5들어도 낙폭을 왜 키우냐면 그 일단 5들어서는 1.75%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튀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더 낮아집니다. 상승분을 좀 줄여주면서 1.73, 1.72, 지금 현재는 1.7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 올라야죠. 낙폭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빠집니다. 이때 갑자기 이때부터 5장 들어기 전부터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을 하는데 푸틴이 갑자기 막 야 너 그 바이든 너 나하고 실시간으로 그 토론하자 뭐 그런 식으로 막 장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푸틴이 화가 나서 그러면 러시아가 증산을 해가지고 국제유가를 급락시킨 다음에 셰일 기업들의 망가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갑자기 회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가 이제 파리를 비롯해서 몇몇 지역에 그 경제 봉쇄를 좀 더 강화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국제유가는 줄줄줄 흘러내려서 7%까지 폭락을 하고 8% 넘게 폭락했다가 살짝 줄이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좋은 게 없었던 하루였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국채금리 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 그다음에 프랑스의 경제 봉쇄 강화, 국제 유가 급락,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외환 시장, 상품 시장의 변동성 확대 이래버리니까 뭐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낙관적이었던 게 아니었죠. 사실은 어제 아침에도 우리 이제 그 이 FOMC 결과를 이야기하고 좀도표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질 줄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그 이 금리 그 상승을 암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지. 물론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그 기대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FOMC 후폭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신흥국 쪽의 인플레가 상당히 높다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신흥국들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거야. 인플레 때문에 이런 우려가 좀 상당히 높았었던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도 더 많이 인상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고 이게 인플레 이슈를 좀 자극을 했다는 거, 실질 금리를 좀 자극했다는 것 때문에 연준이 만약에 그다음에 이제 정부 미국 행정부를 보면 5월달 중순 이후에 경제 정상화 되고 뭐 저쪽이 나오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 연준이 뭔가 정책 그리고 3개월 만에 3명의 위원들이 그 금리 인상하는 걸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연정부에 대해서.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좀 더 좋아지고 경제 정상화가 좀 더 빨라지면 6월 달에 점도표에서는 그 금리를 인상하는 위원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다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문제겠죠? 자, 어제 보면 국채금리 안정,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의 테이퍼링 논의 시기 지연, 그 다음에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달러 약세,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국채금리 급등, 국제유가 급락, 달러 강세, 좋은 게 없네요. 그럼 외국인은 당연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 하루 샀는데? 그렇죠. 얘네들은 뭐 거기 따라가죠. 거기다 또 하나, 7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이다.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처음 만남이잖아요. 네. 처음 만남이면 내 요구를 계속 주장만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미국의 협상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국무장관이라든지 블링컨 국무장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 대중국 강경파들이에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그 국무장관 같은 경우 한마디 했잖아요. 중국은 매번 거짓말만 한다.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 회담 상대에게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그 말은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마찰과 관련돼서 특히나 뭐 홍콩이라든지 대만 위구르족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언급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지금 이제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 악수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여러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면서 하나둘씩 완화시켜주는 그리고 이제 근데 대신 이제 트럼프처럼 뭐 관세를 뭐 급작스럽게 인상을 하는 이런 건 말고 일단 주변에서 압박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좋은 내용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밀려버리면 이제 거기에는 반발 매수는 유입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 빼놓고는 특별하게 없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물 규모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을 좀 많이 내놓으면 시장이 좀 더 밀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장중에 나오는 그 미중 간의 협상 내용들 네.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중국 증시의 움직임 등이 시장에 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 초반에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10시 반 이후에 10시 좀 넘어서부터 중국의 흐름을 좀 보면서 좀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튼 녹록치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기술적인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을 보면은 오전에 좀 빨리 흔들리면 오후에도 수습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어차피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우리나라 20일까지 수출입 통계라든지 잘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뛰어버리면 연준위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야 우리 저금리 계속 유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금리를 좀 하향 안정시켜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펼칠 수가 있고요. 다음 주에 많은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좀 있는데 뭐 PCE 디플레이터 연준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다음 주에 만약에 오늘 좀 많이 흔들리고 다음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뭐 우려를 표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움 모닝 노트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서상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또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